이번에는 호밀빵을 성형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밥가루를 먼저 바닥에 뿌려주시고요. 매끄러운 윗면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밀어주십시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밀어주시고요. 밥가루를 묻힌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밀어주십시오. 먼저 밑에서 위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원두프 식빵처럼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음매가 밑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일직선이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저 위에서 밑으로 알아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손볼로 눌러주시고요. 이음매가 밑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위에서 밑으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당겨서 이음매가 일직선이 되게끔 해서 철판에 3개씩 놓으시면 되겠습니다.